예. 올려도 상관없어요? 네,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? 근데 어디까지 조립하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예. 메인보드랑요. 아, 이거 뚜껑을 왜, 네? 뚜껑 왜 빼셨어요, 이거? 이거 쿨러 다느라고요. 아, 쿨러요? 예. 네. 쿨러도 있구나. 이거는 뭐, 이거는 뭐, 그렇다 치고. 네, 한번. 아이고, 수냉이구나. 예. 아이고. 이제 여기서... 케이스 사이즈, 이거, 케이스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확인하고 사신 거예요? 네. 아이고, 이거 쿨, 잠깐만. 오메, 이거 쿨러 이거 처음 보는 건데, 쿨러 뭐예요? 그, 이너요. INI. 아. 네, 그거예요. 이제 파워에서 헷갈려가지고요. 안 했거든요. 아, 파워에서? 이거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, 지금 상황은? 아니요, 지금 그 안에. 아, 이것도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는데? 네, 다시 이렇게 빼셔서 아이고. 해야 할 것 같아요.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은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예 몰라가지고요. 처음 조립하시는 거예요? 예. 이거 나사도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나사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? 예, 들어있던 거예요. 이게 나사가 안 맞는데? 나사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빠질 것 같은데 나사가? 아, 그래요? 지금 이거 보면 이제 결착이 안 돼 있잖아요. 이게 완전히 지금 나사들이. 근데 그 나사 안에 이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나마 좀. 이 안에 저 와셔 같은 거 없었어요? 와셔는 없었어요. 와셔 없었어요? 예. 그 이제 그 박스 안에 제가 다 갖고 왔거든요. 박스 안에? 예.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이 쿨러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. 제가 뭐 크라켄하고 이런 거 몇 번 조립해봤는데 네. 이거는 처음 보는 뭐 이런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. 나가 끌 것 같아요. 네. 아, 처음인데 네. 이렇게 빡센 조립을 하셨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.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잖아요. 네, 그거 보고. 그냥 그거 계속 보고 이제 해봤죠. 하다가 이제 이 파워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. 파워에서 연결하는데. 예. 네. 그 선 정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다 꽂아보고 나서 네. 이제 그때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요. 다시 꽂고 다시 빼고. 와, 이제 나서 이거 조립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. 한 2시간 하다가 2시간 그만뒀거든요. 아이고, 내일이 아니구나. 빡시다, 이거. 빡시다. 나사가 이거밖에 없나? 아, 여기 다 비었네. 아이스키. 아이스키. 네. 오버 하시려고 이거 뭐예요? 아이7 9700K. 네. 좋은 거 사셨네. 이거 조립은 잘 하셨죠? CPU 잘 끼셨죠? 예,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한번 봐주세요. 네, 한번 봐드릴게요. 예, 혹시나. 뭐. 핀 휘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. 괜찮네. 아, 다행이다. 다행이네. 아, 비싸더라고요. 비싸요. 보드도 빼야겠네. 보드야? 네, 보드도 다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고. 아... 이게
쿨러 이게 지금 아 이게 이거 오면 안 되는데 그래픽 카드도 가져오셨어요? 네 저기 안에 다 있어요. 다 있어요? 네. Z390인가요? 아 예. Z390 게이밍 엣지 AC 네 처음 보는 거네. SSD도 이제 요런 거 나사를 요런 걸로 요런 걸로 끼면은 나사는 네. SSD 이제 여기 보면은 요 나사로 끼면 안 되고 아 그래요? UFO 나사가 있어요. 이렇게 요렇게 널찍한 거 아 널찍한 거 네 있어요. 네 요걸로 끼셔야 돼요. 이게 잘 안 맞을 거예요. 이게 안 맞았을 거예요 아마 낄 때 네, 뻑뻑하거나 이게 네. 지금 살짝 껴져 있는 상태라 아, 원래 이것도 이제 안 맞고 잠깐 조립을 다시 해야겠네. 케이스 이것도 M 뭐예요? M인데? M400 M400이구나 네. 400이면 7만원 정도 하나? 한 5만원 6만원 그 정도 해? 뭐 어떤 분이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쿨러 앞에 잘 돌고 중요한 건 이제 화면이 떠야죠. 조립 잘 됐네. 여기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우에도 이렇게 불이 나오는구나. 이야 신기하다. 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돌아요? 아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쿨러가 좀 삐리삐리하네. 쿨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래요. 괜찮아요. 괜찮죠. 지금 이제 정상, 약간 이게 아구가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, 이게 네. 도는 거는 이게 상관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상관없어요. 네. 저게 스티커가 저렇게 좀 이상하게 붙여져서 그런가? 이게 지금 스티커 때문에 그런 건가? 요건 여기 정상적으로 잘 도는데, 여기 조금, 이게, 이렇게 해서 되네. 그렇죠. 네. 원래 약간 조립이 약간 좀 이렇게 불량한가 보다, 이게. 상관없어요. 쿨러 도는 거니까. 화면 나왔고, 화면 나왔고, 화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? i7-9700K 네 그리고 어디 갔어? SSD가 여기 250기가짜리 하고 웬디 2테라 잡혔고 네 그리고 온도 정상이네. 27도 정상이죠. 네. 아까는 60몇도였어요. 아, 안 물리는 거. 네, 이게 안 물리니까. 네. 네. 아무튼 뭐 조립은 잘 됐으니까. 네. 네. 잘.